한국산업용제협회가 유진기업의 산업용제 취급 대형 점포 운영을 제지하고 규탄하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산업용제협회는 과거 유진기업이 종합 건자재를 판매하는 에이스 홈센터 금천점을 개점한 데 대해 반대 투쟁을 전개해왔습니다. 이어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 2018년 에이스 홈센터 금천점 개점을 3년 연기하는 사업 조정 권고안을 낸바 있습니다. 하지만 이후 유진기업이 행정소송을 제기하자 1, 2심 법원은 유진기업의 손을 들어줬으며 현재 상고심 판결을 앞두고 있습니다. 현재 대형 산업용품 매장을 독산동에 이어 용산과 일산, 하물며 백화점에까지 입점하여 문어발식 확장을 하고 있으며 앞으로 전국적으로 매장을 더 넓히려 하고 있습니다. 행정소송을 통해 막무가내로 영업을 강행 중에 있으며 힘없는 우리들은 이제 마지막 대법원의 판결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장은 대기업이 소상공인들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있다며 산업용제 도소매업을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